다음은 경기 화성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1인지 하 만인지 상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별로 뭐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들어봤습니다. 네, 조선시대 때 영의정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총리가 지명되거나 이럴 때 뭐 한국의 왕조사상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총리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들을 좀 하는데요. 어제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1인지 하 만인지 상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흥분이 넘치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총리님, 본격적 질문에 앞서서 화면에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만든 대통령 사진을 이용한 홍보물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똑같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악마화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 현장도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증오와 내로남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너무 잘 알고 계실 내용들이겠지만 저 한번 오늘 대한민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 좀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세계 12위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왜 가난해졌는가? 혹시 이런 칼럼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그 양국 경제에 대한 비교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본의 나고야 대학 하라타 유타키 교수가 쓴 칼럼 제목입니다. 2020년에 썼는데요.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만 달러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한 1인당 경상 GDP, 즉 BPP라 불리는 실질 구매력 평가 1인당 GDP는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오징어 게임, 무빙 등 K-POP, K-컨텐츠가 세계를 휩쓰고 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김연아, 김연아 이후에 최근에는 14살에 먹은 또 다른 샛별 신지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류현진 선수, 뭐 베트남 박항서 감독 등 스포츠계에서도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맹활약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대한민국이 이렇듯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 세대부터 저희 윗세대들이 그 피와 땀 대한민국을 지켜준 그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켜주세요. 네. 0.7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올해 상반기 출산율. 네. 이 0.7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정말 부끄러움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0.7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거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싶은데요. 2022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꼴등입니다. 알고 계시죠? 21년 말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에서 23년에는 0.68명이 될 것이고, 올해죠, 25년에는 0.61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국가 붕괴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리께서는 세계 꼴찌 학계 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항상 조금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지 않았나 싶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순히
어린아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자리, 교육, 의료, 그리고 주택, 또 돌봄 이런 것들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것까지 다 뭉뚱그린 하나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정에 뭐 가끔 이전 정부적 접근 또전 국가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다 의도는 좋았지만 조금 너무 단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모든 정부,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이미 7월 달에도 출생한 그러한 어린아이보다 돌아가신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대로 가면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의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행정적,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16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반증입니다. 최악의 출산율에서 우리나라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정치가 만든 극단의 갈등적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우리 국민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OECD 38개 국가 중에 36위로 완전히 꼴찌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자수는 23.6명, OECD 평균 11.1명의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20년째 1위입니다. 자살률이. 20년간 나라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기에는 진보도 보수도 똑같이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 자살률을 포함해 거의 전 연령대 자살률 역시 1위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 자살률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노인 자살률의 첫 번째 원인이라 할수 있는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평균의 3배 이상 높고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아동의 물질적 만족도는 OECD 사회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또 꼴등입니다. 손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벌어진 것이 2014년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겠다고 화려한 약속을 했지만 모두 빈말이었습니다. 신촌 세모녀,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송파 세모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사는 곳 발굴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평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서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천안시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연이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자립준비 청년이 50%가 넘습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에는 2.4%, 매우 높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장 외롭고 힘든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 청년들이 이게 나라냐며 눈물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희초 선생님, 양천구와 분당의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서현역, 풀림역 묻지마 사례, 관악산 등굣길 사례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가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에 관한 거는 정말 우리가 꼭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또 총리 주재로 자살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적인 대책이 정말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빈곤의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제도 있고 소득 분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말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었을 때 누군가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것은 벌써 복잡한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12도 있고 119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왜세 자리 전화번호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가? 물론 뭐세 자리 전화번호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압니다만은 제가 그냥 조그마한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문제를 정말 힘을 좀 합쳐야 될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이 재정 쪽에서 상당히 긴축을 합니다마는 이런 그 소위 청년들의 문제 또그 이런 그 일종의 기관에서 있었던 이런 청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재원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배분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노력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의원님께서 많은 좀 의견도 주시고 언제라도 좀그 충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 네, 저는 못 봤습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마 조기동 씨가 저출산이구나. 쓴 책인데요. 뭐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사가지고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봐 주십시오. 한국은 어떠한 개혁도 바랄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정치가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들이 과거의 유권자 집단을 먹고 사는 문제도 이념도 아닌 상대에 대한 적개심으로 억지로 유지하려고 한 결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포퓰리즘 정치는 이미 주류에 편입됐다. 저는 이 진단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야 지도자는 자신만 애국자이고 상대 진영은 나라 팔아먹는 무리들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도 동의합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8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총리님,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 맞습니까? 저는 그 이념의 의미는 역시 국정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리더십의 의지, 막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마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 행복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것을 위한 것들이죠. 이런 비전과 이런 것들은요. 근데 제그 위에 아니면 그 전후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현 정부의 모습은 이념을 통한 갈등 조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도 대통령 주재로 민생 대책 회의도 직접 주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어느 사회나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런 기득권이 쌓여가지고 새로운 혁신과 이런 그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과감하게 혁파를 하자. 그런 의지에 대한 발신을 저는 많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자살 문제 등을 해결하고 행복 국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정부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국민의 90%가 나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갈등, 즉 이념 갈등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국민들은 또 언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천지입니다. 총리님, 어느 정부나 출범 이후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을 해소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무려 73.1%. PPT 틀어주세요. 갈등이 늘어난 이유로 현 정부가 반대 세력과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56.1%에 이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진영의 평가는 역시 극단적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다녀올 때마다 진영 갈등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대화하거나 설득해보려는 노력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님, 야당과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저는 여러 가지 그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후에도 또 그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오부 요인들하고 또 전역을 하면서 또 소통할 그런 기회도 가지실 것 같고요. 아까 갈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갈등이 기본적으로는 결국 모두가 국민을 보고 좋은 정책을 쓰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개혁, 뭐 굉장히 좀 그 날카로운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기득권을 혁파할 때는 혁파를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어떤 때는 카르텔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결국 국민의 전체적인 행복과 이런 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그 정책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메시지를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국민 전체를 보는 하나의 기득권의 혁파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메시지가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된다고 저는 그러한 문제를 야당과 협력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과 협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각부 장관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런 대화의 채널을 넓히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은 손 놓고 계시고요. 대통령도 다 그런 거를 보고받으시고 또 국회의장과도 같은 자리를 하시고 하시는 이유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문제 등등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전국 현안을 풀어봐달라고 보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성사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집에서 수돗물 드십니까? 아니면은 생수나 그 정수물을 드십니까? 저는 지금 수돗물도 가끔 먹고 정수도 먹고 그렇게 대부분. 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요? 사무실에서는 뭐 별로 먹지를 않고 사무실 직원들은요? 보리차 끓인 거 공무원들. 글쎄요, 제가 뭐 공무원들을 다 파악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수돗물을 먹지 않는데요. 수돗물은 과학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검증되어 있는 물입니다. 그 아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데 ICIS인가요? 서울시에서 만드는 그 수돗물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 저는 뭐 그건 굉장히 아리수요. 네, 아리수.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의 머리는 두 가지로 굴러갑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문제와 인식적 문제. 네. 과학적으로는 수돗물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느끼지만 인식적으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먹질 않는 겁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도 그렇고 저희도 나서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노력이 우리 수산업인의 100만 그 수산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문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오염수라고 뭐 불러야 된다. 이것은 바로 100만 우리 수산업인을 정말 구렁텅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가 나를 믿고 무조건 따라와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과통 그 과기위원장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겠죠.
자, 더 영화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념 논쟁에 빠진 대통령과 정부에게 그 반면 교사로 삼을 나라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고도 성장, 행복 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행복 지수에서 조사 대상 146개 국가 중 스웨덴은 7위, 네덜란드는 5위, 아일랜드 13위, 독일은 14위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나라를 행복 국가로 만들어 갔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키며 나라의 도약을 만들어갔고 400만 명 실업자로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 슈레더 총리의 개혁을 통해 독일은 유럽의 견인차로 만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정치의 길을 걸었고 저출산 문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최악의 수준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를 단순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17% 감액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R&D 투자, 민간의 혁신성장 등의 역동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에서만은 이탈리아와 같이 포퓰리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를 그렇다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국가는 중대한 위험에 처한다. 그리고 현 수준 이상의 발전은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해결 방안은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겠죠. 옛날에 저희가 초반에 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 90%가 정책이고 커뮤니케이션은 10%였다면 지금은 아마 그 거꾸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는 한국 사회 신뢰도가 북유럽 국가 수준인 69.9%로 형성되면 경제성장률이 1.5%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신뢰 국가를 만들면 경제도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7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낭비를 최대 246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당시 국가 예산의 60% 규모를 갈등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 때 국민통합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념이 아니라 민생, 포퓰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 반대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극우 보수의 대통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집권 2년 차에도 전 정부 탓만 한다면 갈 길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내로남불 정치, 극우 이념 포퓰리즘 정치로는 민심이 멀어져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 주체 간 신뢰가 기본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0.7이라는 암울한 숫자를 극복하기 위해 네,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탓, 이것은 남탓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국정이라는 건 결국 연속성의 산물이니까 한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 변화를 할 때는 전 정부에 대한 이러한 정당한 평가 이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 이러한 그것을 남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싶고요. 대통령님의 이념은 분명합니다. 자유,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 그리고 법치, 법에 있어서 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좀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혁신을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령 보수적인 경제정책으로서 자유와 시장경제와 개방 이런 거를 이유로 든다면 그거를 그 보수적인 정책, 칼날을 가진 경제정책을 뭐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갈등이 적어져야 되는데 이 갈등은 결국 기득권들이 견고해지는 데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격파하기 위한 하나의 카르텔의 혁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타협과 이런 그 공고한 그런 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이 되어야 최근에 우리가 단기적인 이 노동 투입의 감소 또 자본 투자의 감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다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